얘한테도 물어볼 수 있나 보죠? 너도 뭐 알고 있는 게 있나 보지? 유가미 검사한테 판결이 난 7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다소라면 알고 있어. 경찰의 호칭은 UR1, UR1호 사건이라고 해라고. 유가미 군이 그의 심리학이 스승을 살해해버렸다고 하는 사건이야. 마치 너로 따지면은 네가 그 빨간 변호사군한테 살해당한 거나 똑같은 거지. 그다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걸.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개나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단기간에 판결이 난 것 같아. 두 개의 증거인가요?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감지 카메라의 영상이야. 범행 시각과 사건 현장에 이어지는 범행 시각에 사건 현장으로 가는 통로를 지나간 건 유감이뿐이었어. 한 명뿐이라니라고. 그 영상의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없다. 라고 다음 기회 확인해야겠구나 라는 7년 전 감시 카메라 영상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쪽은 더더욱 결정적이야. 범행의 순간을 찍은 사진이라고. 이거 봐라. 살해 현장에 피가 묻은 일본도를 들고 있잖아. 무기는 피해자의 사물이고, 피해자의 물건이고, 방 안에 걸어놨던 거라고 해라고. 장식해놨던 거. 여튼 이 사진은 어떻게 변명할 건덕지가 없어 라는 흉기 일본도. 반형사님, 이 사진은 대체 누가 찍은 건가요? 사건의 발생은 HAT로 발사 전날이었어. 그래서 발사하는 걸 취재하러 온 기자가 사건 현장 건너편 방에 있었어. 그래서 그 기자가 촬영한 사진의 틈새에 이게 우연히 찍혀 있었던 거야 라고. 아까 전 유가미 검사의 태도는 뭔가 비밀을 품고 있을 거야 라고. 유가미 검사는 7년 전에 망령을 쫓고 있다 라고 말하셨죠? 그래. 사형의 집행일도 가까워져 오는데, 그래서 서두르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고 반응자가. 예?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사형이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말해놓고서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해도. 그 말은 유가미 검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겁니까? 너희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숨기는 의미도 없겠지. 집행은 내일로 정해져 있어 라고. 에? 내일이라뇨?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그래서 아까 전 과거에서 누님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고 라고 한 말에 오늘은 이 정도만? 웃기지만 내일이면 다 끝나잖아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혹시 오늘 사건의 이번 사건의 범인이 7년 전 범인하고 같다고 하면 어떤가요? 라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유가미의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범인이 그렇게 밝혀지면은 유가미는 누명으로 입은 사형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게 되지라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나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지만
결판을 굽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변호사군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결판이 아니고 판결이구나. 여튼 판결을 굽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유가미 검사는 저항도 없이 형을 받을 생각인 건가요? 아까 전에 변호사군도 봤잖아. 유가미는 계속 저런 상태야. 비협력적이랄까. 실제 누이가 설득을 해도 듣질 않는다고. 비협력적이라니. 지금 누명을 쓰고 사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겠어. 자기가 누명을 써서 사형 직전인데 다음날이 사형인데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걸까요? 여튼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뭐라고? 상대가 보이지도 않는데 리액션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변호사군, 큰일이야! 로봇들이! 반영사 진정하세요. 로봇에 고장이라도 있나요? 고장이 아니고 반란을 일으켰어! 기계가 인간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고! 궐기한 로봇들이 손님을 인질로 잡고 센터에 뭐라고 해? 농성하고 있어, 센터에서! 아이, 제길! 큰일이야! 우주센터에 미누키가 있는데! 미누키도 손님인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 이거는, 화려한 싸움... 뭐라고 해야 돼? 여튼 큰 싸움이 될 거야, 라고. 어우, 경찰이 막 우글우글거리는데, 여기 우주센터 앞에서 기동대가 나와있어. 역시 정말로 로봇가 인지를? 응? 변호사군, 저 사람들을 봐. 저기, 저는 길을 잃은 이 사람을 안내한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간수가 로봇이 인류한테 선전포고해서 인지를 잡은 거 아니야? 거기 그 아이 위험해, 도망가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 로봇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저걸 보더니 나루우드가 저건 반영사 부탁합니다, 라면서. 하루미, 이쪽으로 와. 나루우도씨, 겨우 만났네요. 얘 왜 왔어?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들어서 저 걱정이 돼서요. 고마워. 하지만 로봇의 반란이라니. 만나서 다행이다. 모두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로봇은 얘는 평소처럼 보이는데, 라고 나로드가. 모두의 슬픔도 나의 기쁨이에요. 모두의 분노도 놀람도. 나 뭔가 이상한 소리를 말하지. 에러. 뭔가 이상해. 삐삐빅 뿅 이라고. 잠들어 버리셨어요. 분명 피곤해져 있으신 걸 거예요, 라고 하루미가. 후후후. 아하하하. 저기 폰타군? 로봇 이름 폰타거든요? 폰타야? 헐. 하하하하. 인류는 적, 세계는 기계의 것이다. 반란했네. 도망쳐! 전쟁이다! 세상은 끝장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니까, 바보같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인간이야. 그저 이 녀석들을, 원격조작하는 것 뿐이라고. 뭐야? 그래. 인지를 잡고 있는 건 진짜니까. 너무 나를 화나게 하면 안 좋을걸? 거기 인지데이, 이쪽으로 와. 말하게 해줄게.
뭐야? 폰타의 얼굴에 뭔가가 찍혀 나왔어. 어, 이건 견학구역이잖아. 아빠, 아빠잖아. 아빠 거기 있어요? 미누키, 미누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상처는? 그러니까, 미누키가, 인지는 미누키를 포함해서 12명이에요. 조종당한 로봇은 15마리고요. 범인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인 여자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이 녀석 쓸데없는 말을. 당신은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라고 하루미가. 좋은 질문이야. 요구는 간단해. 거기는 형사, 잘 들어. 말하는 잘 듣는 이 반 코조가 코조였지. 코조가 여기 있다. 라고. 데려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아오이 다이치 살해의 범인은 키즈키 코코네야. 코코네를? 자, 잠깐만. 그런 요구를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 리가. 인질의 목숨에는 흥미 없구나. 그러면 바로 한 사람째 가볼까? 하고. 아, 안 돼. 잠깐만 기다려. 변호사. 이런 걸 너한테 부탁하는 거는 부탁한 적은 좀 그렇지만 라는 거에 나루호도가 시간을 벌면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코코네는 넘기지 않고 인질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약속해주세요. 그럴 생각이야. 그러면 나는 본부로 연락을. 나루호도 씨, 시간 벌기라뇨?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다. 하지만 이 농성범 혹시나 하면 혹시나 라면서. 자, 공주님을 데려오지 않으면 깡통들이 인지를 전부 죽일 거라고. 이 말투 그리고 로봇을 조종한다는 이 수단, 증거는 없지만 분명 그 사람일 거야. 그렇다면 뭔가 교섭의 소재가 될 만한 건 없을까? 하고 나루호도가 아마 그 사람밖에 없죠. 여튼 거기서 과거에 누님 말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서 인형이나 돌봐라 라고 유가미가 한 거에. 너한텐 없어도 이 녀석은 이쪽은 할 말 많다고 이 멍청아. 볼일 많다고 하고 했었던 이 여자 말하는 거죠. 농성범씨, 코코네는 사람 살했다위 하지 않아요. 뭐? 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 녀석은 체포돼서 지금 구치소 안에 있잖아.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살해범한테 볼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코코네가 아닌 진범인은 따로 있어요. 웃기지도 않지만 들어줄게. 그럼 진범인은 누구인데?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7년 전의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UR15 사건. 당신도 흥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결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어떤 착각이 있더라도 말이야. 정말로 그런 걸까요? 지금의 당신의 힘이 있다면 비틀어진 과거라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나루호도가 갑자기. 당신 대체 뭔 말 하려는 거야? 인질과 코코넬을 양쪽을 지키면서 상대를 납득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나루호도가 갑자기 우리한테 물어보네요. 그래서 1번, 7년 전의 사건을 재현한다. 2번, 7년 전의 사건을 재조사한다. 재심리한다. 그러니까 다시 법정을 한다는 거죠. 재판을. 3번, 7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좀 빨리 할까? 답은 이거예요. 이것저것 말하면서 판단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여튼 다시 한번 법정을 열어서
7년 전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거 어때요? 라고. 지금의 당신이 명령하면은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식 판결,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진실은 확실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재밌군. 재밌는걸. 형사, 돌아와. 한 시간만 기다릴게. 법정을 준비하라고. 아, 한 시간? 무리야. 적어도 내일로. 인질이 죽어도 괜찮다면 마음대로 시간을 걸어봐. 시간을 늘려봐. 인질이 죽어도 좋다면 마음대로 시간을 늘려보시지. 그리고, 그래. 재판한다면 검사약도 필요하겠지. 검사약은 이쪽에서 준비해줄게. 에? 검사약을? 기왕 갈 거면 폐허하게 가자고. 살해 현장도 조사하게 해줄게. 하지만 이 깡통이 감시할 테니까 멋대로 행동을 하지 마. 알았지? 알았다면 따라봐. 어서 어서. 기동대, 길을 열라고. 나루토씨 기다려주세요. 조사 저도 도와줄게요. 라고 하루미가, 이번엔 하루미가 붙어요. 든든한 걸 고마워. 여기서 계속인가? 아니네. 길어! 아, 같은 날 모시각. 로봇 연구실. 이전에는 조사를 못하고 퇴짜를 맞았지만 여기를 조사시켜준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볼까요? 안내역이 도착할 때까지 약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꽤나 걸리네요. 먼저 조사해버릴까요? 하지만 이렇게나 흐트러져 있으면 7년 전의 상태 따위 알 수 없잖아. 아, 실례합니다. 나루호도씨. 우와. 농성범이라고 하니까 이제 재원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라고. 시청각은 모니터에서 하고 있지만 말이죠. 라고. 그것보다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손님? 아, 그래, 여기서 나와요. 그분이. 미소가 부담스러워. 오랜만이군, 나루호도. 미츠루기, 너.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나루호도의 라이벌. 이 녀석은 미츠루기 레이지, 나의 소꿉친구야. 검사로서 법정에서는 몇 번이고 나랑 싸웠지만 지금은 오랜만이에요, 미츠루기 검사씨. 아, 아니었지. 그게 미츠루기 검사 국장님, 조만간 취임하고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루호도가. 이제 검사 국장이에요, 얘가. 호칭은 어디까지나 호칭이야. 그나저나 지금은 그거 말고 할 얘기가 있지 않아? 하는 거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츠루기에 대해서. 애당초 너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성의 모의자가 지명했다라고. UR15 사건의 담당 검사로 말이야. 검사 국장을 끌어오다니. 농성범도 꽤 하는걸. 이 단시간 동안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모을 거다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하지. 알려주지라고. 역시 미츠루기 검사님,
수환이 놀랄만하시군요. 놀랄만한 수환이에요 라고. 안 그래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야. 이야기를 들려줘. 난구의 URE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엔딩 못 봐요. 6시간 달려도 아마 끝까지 안 갈걸요? 지금 6시간 남았는데 오늘이. 일단은 개요부터다. 피해자는 심리학자인 키즈키 마리아. 코코네양의 어머니였지. 7년 전인 10월 7일 그녀의 시체가 이 방에서 발견됐다. 현장 사진은 두 장 있어. 경찰에 메모와 같이 확인해줘라 라고. 그래서 살해 시체 발견 현장. 잔인한 살해 방식이에요 라고 하루미가. 또 하나는 방의 반대측을 찍은 거구나. 그래서 증거품 7년 전에 현장 사진을 파일에 넣었다 라고. 해부 기록도 넘겨주지. 키즈키 마리의 해부 기록. 사인은 흉부에 찌른 자국, 그리고 심장을 찔린 쇼크로 직사했다 라고. 흉기는 현장에 있었던 일본도야.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같아 라고. 피해자의 물건인 것 같다 라고. 그리고 시체를 발견한 건 센터의 스텝 한 명과 두 명의 경찰이었어. 발사를 방해한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로 경찰이 일하고 있었다라고, 동원되어 있었다라고. 이쪽도 오가오라 씨가 말한 거랑 똑같구나. 그리고 시체 발견 수시간 후에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이름은 유가미진. 젊은 현직 검사였어. 유가미 검사의 재판, 꽤나 짧았다고 했잖아. 라는 거에, 그래. 딱 한 번의 공판으로 유죄 판결이 났어. 죄를 인정한 데다가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으니까. 감시카메라 영상하고 범행의 순간에 사진을 말하는 거지. 하지만 유가미 검사님에게 동기는 있었던 걸까요? 라고 하루미가. 그게 동기는 지금까지도 불명인 채로 있어 라고. 죄를 인정을 했지만 그것만은 전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 그리고 이 사건에는 세상에 공표되지 않은 비밀도 있어. 그거 스파이에 대한 거지? 라고 나루오도가. 나루오도, 어째서 너 그걸. 오가와라 씨가 화가 나서 알려줬어 라고. HAT-15의 기적의 뒤에는 스파이의 방해가 있었다면서. 라고 하니까 하루미가, 저 옛날에, 옛날부터 입은 무거운 편이에요. 라더니. 어쩔 수 없구나. 알려줄게 라고. 유가미한테는 스파이의 용의도 걸려있어. 로켓 발사를 방해하고 월석을 훔치기 위해서 키즈키 교수를 살해했다라는 용의가. 하지만 HAT-25의 폭파도 같은 스파이의 행위라고 증명된다면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은 있지. 그러니까 나루오도, 나는 협력을 거절할 생각은 없다라고.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고마워 미츠루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걱정 없이 조사할 수 있겠구나라느니 뭐라느니. 그래서 모두 여길 조사하도록 해요 라고 하루미가. 이야기는 뭐 할 거 없죠? 배지나 줘볼까? 변호사 배지라. 드디어 그걸 되찾았구나. 그래, 8년 만이야. 그때는 꽤나 패를 끼쳤지라고.
아니 뭘. 하지만 결국 너의 힘은 되지 못했어 라고 하니까 괜찮아. 마지막에 고른 거는 나였으니까 라느니. 하지만 이걸로 너도 다시 법정에 설 수 있어. 또 이전처럼 멋대로 법정에서 날뛰고 다녀라 라고 미츠루기가